방금도 설명드린 우리 베토벤의 루디딘 반 베토벤 스트링 큐리오 C 마이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바로 음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5개의 3중주 중 마지막으로 우리 베토벤이 작곡을 한 곡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.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심리적으로 무겁고 쓸쓸한데 또 3악장부터는 스크래치부터는 에너지가 넘치고 이 3개의 악기가 또 각각의 테크닉을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4악장에서는 앞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전진하는 듯한 그런 음악이고요. 전투적이고 그리고 매우 감정적입니다.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늘 그랬듯이 이 혁명에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 감정적이고 다른 음악가들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작곡을 한 것 같습니다. 해서 오늘 연주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바이올린의 김수암, 비올라의 최혜미, 첼로의 이경미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연주를 해 주실 텐데요. 소개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소개하겠습니다. 앙상블 같음입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